11월 3일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암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